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하이라이트 기광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화보 촬영을 잘 끝마쳤고요. 제 앞에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물건들은 바로 저와 관련된 네, 그런 물건들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질문을 하나하나 뽑아가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예. 삐용삐용. 네. 저희 부대가 조금 소규모였는데 그래서인지 되게 밥이 맛있어서 살이 많이 쪘었지만 맛있는 밥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 열심히 하고 축구 좋아하는 동생들 많아서 축구 같이 하고 떠들고 웃고 하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이게 원래 그 네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애매한 답변 없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옛날에는 이과여서 이제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아니요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그냥 뭐 예 아니죠. 예. 잠자는 방 깨끗합니다. 다른 방 적당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근데 제가 어떤 답변을 하던 그렇게 적해진 답 아니었나요? 순수하면서 깨끗한 사람. 아 좋은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가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 예전에는 상체 운동 위주로 했었다면 요새는 이제 전신의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일주일에 7번 하는 것 같고요. 한번 하면 뭐 거의 한 2시간, 3시간씩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이거 뭐라고 하죠? 슬레이트. 네, 슬레이트.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페인 영화였나? 그 어떤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맨 위 꼭대기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영화가 있었는데 아, 그 영화 정말 재밌었는데 아마 이 정도만 얘기해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IPTV에서 엄청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딱 대원들이랑 같이 결제해서 봤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 영화의 제목을 아시는 분은 꼭 그 댓글로 이렇게 영화 제목을 네, 알려주시면 정말 제가 다 한번 네,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AJ 앨범 하겠습니다. 아, 이 전설의 앨범을 참 예전에 나에게 너무 고맙고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본받아서 지금의 나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기광이가 되겠다. 고마웠다. 아, 이 재질이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재질입니다. 다이어트로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멤버들보다는 노하우도 있고 운동 경력도 있기 때문에 좀 빠르지 않을까? 이거 뭐죠? 아, 코에 끼는 건가요? 아, 코 마스크 같은 거. 별게 다 나오네요. 그냥 마스크만 껴도 코가 안 시려울 텐데. 비니 털모자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정수리 쪽 머리를 보호하면 열이 안 빠져나간다고 저는 겨울철에는 비니 쓰고 요새는 또 시국인지라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도 계속 쓰고 있으면은 코랑 목이 덜 건조해져서 감기에도 덜 걸리는 것 같고 참치회 모양 젤리? 야, 여기서 이제 약간 그 세대 차이가 느껴지는 건데 최근에 그 얼굴 책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그 롱패딩이 유행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숏패딩이라든지 털 후리스! 후리스가 또 요새 10대, 20대들한테 그렇게 또 유행한다는 걸 들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내일 또 출근! 아, 너무 쉽네. 아유, 이 정도면 뭐. 어! 아이, 잘 닦았음! 이거, 아, 이거, 어? 어디 예능에서 많이 나왔는데? 알면, 알, 알, 잘. 알면, 알. 아, 일을 잘 해라. 그냥 알아서 잘 해라.
막 잔소리 안 해도 알잘딱깔센. 좋네요. 알잘딱깔센. 네, 오늘 저와 함께한 인터뷰 어떠셨는지요?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기자기한 아이템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이 물건들이 저랑 이렇게 많은 연관이 있었을까? 처음 보자마자 느꼈지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싱글즈 12월호에서 저의 멋진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싱글즈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